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저녁 권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힘차게 인사하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감격이 부활절에만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5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네, 대부분 어느 정도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2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설교의 제목을 아주 짧지만 그러나 강렬한 두 글자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또는 어떤 분야의 역사 따위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용어를 영어의 표현을 보자면 witness,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것을 의미를 살펴보면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어떤 사건을 목격했거나 증명하고 또 증언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꿉놀이나 또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다가 친구하고 다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마을에, 저는 강원도 속초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거의 매일같이 가족처럼 만나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 자전거도 타고 또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삼총사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깊은 우정이 그 어린 시절에 흔들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셋이서 싸움을 하면은요, 꼭 둘이 갈라지고 한 사람이 중간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낀 한 사람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싸우는 사람이었을까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요즘도 만나거든요. 그 친구 뭐 거의 3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야, 제가 잘못한 거 너도 알잖아. 너내 증인이 되어줘. 그런 어린 시절에, 뭐, 그때 뭐, 일곱, 여덟 살이었는데도 그런 그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내편 들어줘.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편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예,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지켜본 모습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생떼를 쓰면서 내편 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법률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때에 결정적인 그 목격자, 증언자가 필요하죠. 그럴 때 증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증인이 가져야 할두 가지 조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가져야 할두 가지 조건 중에 먼저 첫째는요, 증인으로서 증언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또이 역할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에게 말이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증인.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네, 아멘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제가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만한 진리 또는 사실을 품은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까보다는 조금 아멘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만한 진리, 그리고 그 사실을 품은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던졌지만,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번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의 삶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로, 또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증언해야 할 그것들을 다시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사도들이 당한 두 번째 박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의 그 모습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죄인 취급을 하면서 심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회 재판장에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세운 사두개인들이 좌우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역임했거나 제사장을 배출한 집안들이 모여서 만든 귀족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의 힘과 권세에 이 사도들도 벌벌 떨고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단 한 명도 도망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로 감옥에 한번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놓아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그 사두개인들 앞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또 다시 잡혀 들어갔음에도 거리낌 없이 예수를 못 박은 그 기득권자들의 죄를 질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도망하고 숨고 또 비난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증언으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깊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사도들을 당당하고 거리낌 없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예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욕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행복이 위협받게 된 그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은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복음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막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배신과 배반과 또 음모와 이기심과 어리석음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능력 있고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우수수 나가 떨어지고 거꾸러지고 완벽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켜본 이 사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진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익 앞에서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며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가능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모를 수 없는 사람 가룟 유다, 그를 보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더 나은 행복을 찾는다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 곧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법으로 여기는 삶은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고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또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었고 이제는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아, 진짜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아, 말씀하신 것은 절대 실패하거나 거짓말이 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럼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알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증언할 만한 분명한 사건이 이 삶에 주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신 많은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증인으로서 전해야 할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끝이 아니라 도리어 멋진 승리이며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 그 핍박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 머물러 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복음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어떤 권력과 힘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안에 있었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와 역사하는 일이 이 사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일도,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설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생생한 증언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한 제자들, 이 사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장소에 이제 복음의 능력이 막 역동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공회 석상에서 그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이 스스로 진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라서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이 사도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다 체포해 와서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놓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벌벌 떨며 두려워서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사도들의 마음 속에 이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신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복음을 설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세상에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추모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고난주간의 특별 행사로만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즉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병을 고치시고 약한 몸을 강건하게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러한 진리로 가득하게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32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저 공허한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며 오늘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모든 활동에서 저절로 흘러나옴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아시아를 진동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평생의 삶에 우리가 해야 할 말,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함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를 의심할 때가 종종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자녀 손에 관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다른 이에게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아픔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 부활의 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생각나시는 어려움의 문제와 근심하며 또 두려워하시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참 소망을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어려움의 문제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전에 나오며 가지고 나오신 삶의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 힘든데
하나님 사오니 하나님 종에게 남은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 인자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예수를 열어 고백하며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충만한 능력을 입혀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장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각자가 막히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화 사업장의 문제들 아버지의 승진의 문제 기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내게 역단의 방법만의 뜻과 아버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의 삶 속에 어려움의 문제들 아버지의 자녀 손을 내어 기도하는 모든 구체적인 제목들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자를 담았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를 이렇게 끝을 짓도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아주시며 아버지 십자가 있는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모든 것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한 가지만 붙들고 더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셨다면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친구와 친척과 또 이웃 중에 내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할 내가 증언해야 할 대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가깝게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먼 친척이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정작 내 가족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리고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이 능력있게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전도 대상자들 영혼구원 받아야 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마음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 받아야 될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만 머물러 있지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와 우를 구분짓는 그러한 구별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직한 지도자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 세우신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들을 하나님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 올바른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교회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